아줌마 손이 움직였다고요? 분명히 봤어요. 의사 선생님 뭐래요?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대요. 아줌마... 왜 그렇게 전화가 안 돼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내가 업둥이라는 거 다 알게 됐어요. 아저씨가 사람들 불러놓고 의도적으로 밝힌 것 같아요.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나보다 명조가 걱정이에요. 충격이 큰 것 같은데. 명조 지금 어디 있어요? 인정 씨가 쫓아갔어요. 단순하게 은주 씨 망신 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혹시 은주 씨보다 명조한테 충격을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? 아니 어른이 돼서 어떻게 그래요? 만약에 그런 거면 나 진짜 용서 못해요. 그래서 말인데요. 정 선생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무슨 뜻이에요? 그쪽에서 벌린 일들이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. 그냥 내 생각이었으면 좋겠는데. 명주야. 미안해요 누나. 진짜 혼자 있고 싶어요. 이러고 정신 나가서 혼자 돌아다니는데 널 어떻게 혼자 내버려둬.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할래? 나 술 안 마시고 너 봐줄게. 다녀. 술 마시면 실수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 추위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? 그냥 생각 좀 정리할게요. 미안해. 아버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. 누나 잘못 아니잖아요.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요. 내 걱정 말고요.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만 있을게. 누나 알았어. 대신 내가 전화하면 받아. 알았지? 그럴게요.